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40세 이상이면 한 번쯤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문의받는 안과의사 논해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임정희 원장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안압에 의해 생깁니다. 안압은 안구내 방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방수 배출로에 이상이 생겨 안압이 오르면서 시신경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꽤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40세 이상이면 한 번쯤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더 신경 써서 받아야 됩니다. 40세 이상에서 안과 검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 한반변성, 당뇨망후병증 등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야검사와 안저검사, 컴퓨터 촬영으로 시신경과 황반을 분석할 수 있는 빛간선 단층 촬영이 있는 안과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녹내장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몸에 혈당이 오르면서 고혈당 상태로 인해 전신적인 합병증과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혈관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미세혈관이 있는 눈과 콩팥, 신경 등에 합병증이 생깁니다. 눈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며 당뇨망막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하여 망막혈관에 손상이 생겨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는 질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망막병증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생혈관이 전방각까지 생겨서 2차적인 안압산승이 생기게 되고 이를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기면 급성으로 안압이 오르게 되면서 안통과 두통, 충혈,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 당뇨 환자에서 혹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신생혈관 녹내장일 수 있어 바로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당뇨로 인한 신생혈관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당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생긴 경우에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망막 레이저 치료, 안구내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안압이 약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녹내장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녹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당뇨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당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겼다면 망막 전문의와 녹내장 전문의의 협진을 통하여 철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